네, 오늘 분해를 해볼 경기는 2014 코리안 리그 배드민턴 결승전 MG 새마을금고의 이상준, 정인석, 삼성전기, 김기정, 정재성 선수의 경기입니다. 보기만 해도 공부가 되는 배드민턴 경기 분해. 코카콜라도 보면서 정말 많은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무작정 보기만 하면 공부가 되지는 않아요. 어떤 형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하냐면 전체적인 흐름을 보기에는 아직 어려우실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선수를 한분 초이스하세요. 선택을 하셔서 그분의 경기를 다 보는 거예요. 다 보면서 그분은 어떻게 플레이를 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분의 움직임을 주로 보시면서 배드민턴 경기를 보시면 많은 공부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정재성 선수를 존경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정재성 선수의 경기를 분해를 해볼 거고요. 정재성 선수의 플레이를 유심히 보다가 이제 주변 플레이도 같이 해설을 해드리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지금 보시면 앞에 보이시는 두 분이 이상준, 정인석, MG 새마을금고고 반대편은 뭐 너무 유명하죠. 김기정, 정재성 선수입니다. 지금 김기정, 정재성 선수 이두 분의 이름만 들어서 가장 유명한 두 선수니까 두 분이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MG 새마을금고 이두 선수도 정말 강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아쉽게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스코어는 1대 0. 삼성전기 김기정의 서비스. 정재성 커트. 아, 드롭입니다. 스매시. 지금 보시면 정재 선수의 1차적인 드롭. 정재 선수의 전 드롭이 좋은 이유는 스매시가 강력하기 때문에. 그리고 스매시의 자세와 드롭 자세가 유사하기 때문에 더욱더 위력적인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드롭은 끝내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은 앞에서 정인석 선수가 조금 템포가 조금 빨랐고요. 김기정 선수의 드라이브가 통했습니다. 스코어는 2대 1입니다. 정재성의 서비스. 지금 김기정 선수의 손목 힘이 워낙 좋다 보니까 드라이브로 밀었는데 아웃이네요. 이상준 선수의 서비스입니다. 스코어는 2대 2. 세트. 정재성 스매시. 와, 대박 스매시 보세요. 한번 더. 스매시. 지금 네트에 걸리고 말았지만 정재성 선수가 스매시가 강한 이유는 위치 선정이 엄청 탁월하다. 볼이 뜨면 자기가 때리기 좋게, 자기가 점프하기 좋은 위치를 정말 잘 선정을 하십니다. 저 위치 선정 능력이 정말 연습을 해도 안 느는 게 위치 선정 능력인데요. 정재성 선수는 갖고 계십니다. 한번 내려보세요. 내려보세요. 지금은 서브 리시브부터 이제 뭐 스매시, 드라이브, 전위 플레이까지 완벽했던 랠리였던 것 같습니다. 김기정의 서비스 스코어는 4대 3. 지금 김기정 선수는 조금 실수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워낙 두 선수, 김기정, 정재성 선수의 공격이 강한 만큼 한번 찬스가 생기면 분위기를 쉽게 끌고 올것 같습니다. 백커트 한번 가볍게 스매시. 지금 정재성 선수가 풀 스매시를 안 때렸어요. 왜냐면 자기가 스텝을 백으로 이동해서 스매시를 때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하게 때리면 상대에게 역찬스를 줄수 있어요. 저런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때렸고 찬스가 왔지만 김기정 선수가 아쉽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김정희 스매시. 와, 드롭 스매시. 이야, 스매시 반 스매시. 와, 지금 랠리 좋죠 여러분? 예, 와우. 이야, 지금 방금 랠리를 보시면 정재성 선수의 전매특허인 서비스 리시브 상황에서 상대를 한번 흔드는 손목 동작을 한번 사용을 했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이제 따로 레슨 영상에서 다룰 거고, 정재성 선수의 저런 손목 사용도 정말 좋고요.
뭐 정재성 선수의 직선 스매시 정말 막강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대각 스매시가 정말 엄청나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직선 스매시 같은 경우는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다른 키가 큰 선수들보다 타점이 좋을 수가 없어요. 각도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키가 큰 선수들은 타점이 높기 때문에 각도를 날카롭게 해서 땅에 꽂을 수 있지만 정재성 선수의 직선 스매시 같은 경우는 땅에 꽂아서 한 방에 끝내겠다라는 스매시가 아니라 정말 강하고 묵직하게 상대를 공격을 해서 상대의 이제 중앙부를 공격을 해서 볼이 짧아지면 전희 선수에게 찬스를 주는 그러한 스매시를 구사를 하십니다. 하지만 대각 스매시 같은 경우는 워낙 점프력, 탄력, 그리고 채공 시간도 기시고 이 백스윙의 힘이 너무 좋으시기 때문에 대각 스매시에서도 직선 스매시와 같은 파워를 구사하실 수가 있어요. 대각 스매시를 때리면 직선 스매시보다는 힘이 조금 차감이 되는 게 있거든요. 하지만 정재성 선수는 워낙 그 위치 선정, 뭐 점프의 탄력과 채공 시간, 그리고 스윙의 파워,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대각 스매시에서도 직선 스매시와 같은 파워를 유지를 한다. 그러면 상대 선수는 직선 스매시보다도 더 강하게 그 스매시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정재 선수의 대각 스매시가 정말 저거는 연습을 해도 정말 구사하기 힘든 플레이였던 것 같습니다. 김기정 선수의 전유에서의 백커트로 인해서 득점을 올렸습니다. 스코어는 5대 5 동점입니다. 지금은 정재성 선수의 플레이를 조금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재성의 서비스. 투? 아, 롱서브. 네, 지금, 아, 롱서브가, 뭐, 우리가 보기에는 짧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안 짧았어요. 안 짧아서 상대를 당황시켰고, 찬스볼 생겼는데, 김기정 선수가 아쉽게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정재성, 스매시. 지금 정재성 선수 스매시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땅에 꽂히는 스매시는 아니에요. 하지만 상대의 이제 하단부를 노려서 지금 정희석 선수가 받았나요? 이상준 선수가 받았나요? 아무튼 MG 새마을금고 선수가 받았는데 올리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정재성 선수의 스매시 같은 경우는 워낙 무겁기 때문에 올리려고 하다 보면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커트로 네트 앞으로 이제 떨구는 플레이를 많이 하게 됩니다. 스매시가 빠르고 날카롭다, 묵직하고 강하다는 다른 개념이에요. 이것도 이제 스매시 레슨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어는 7대 7이고요. 정재성의 서비스입니다. 라켓 대고 준비. 와. 저런 잡아치는 플레이가 정말 좋아요. 그냥 1차적으로 언더를 올릴 수 있지만 한번 잡았다가 상대의 반대 방향, 대각 방향으로 올리는 저런 잡아치는 언더클리어 플레이 정재성 선수의 전매 특허입니다. 지금 제가 타임을 했다가 저기 삼성전기 측 옆에 앉아 계신 분은 김문수 감독님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이제 박주범 감독님과 팀을 이뤄서 이제 배드민턴 올림픽 최초 금메달을 딴 김문수 감독님이 감독을 보고 계십니다. 스코어는 8대 7. 이상준 선수의 서비스입니다. 지금 예. 김기정 선수의 조금 이러한 실수들이 뭐 서비스 리시브 실수, 서비스 실수, 뭐 푸시 실수 같은 실수들 조금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스코어가 밀리고 있습니다. 9대 7. 아, 정재성 선수가 이렇게 앞에 있으면 저것보다도 서브 높이 많이 부담스러울 것 같네요. 스코어는 8대 9입니다. 김기정의 서비스. 스매시. 와. 잡았습니다. 스매시. 아, 지금 이상준 선수의 각이 너무 좋았어요. 각이 너무 좋았고, 스매시. 너무 정말 날카롭게 날아갔어요. 이상준 정희석 선수가 워낙 호흡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팀워크적으로는 김기정, 정재성 선수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김기정, 정재성 두 선수다 하드히터, 스매시가 강한 선수고 후위 공격이 전문인 선수들이기 때문에 지금 전위에서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재성의 서비스.
공격 스매시 드래그 여기서 와 들어보세요 이상준 들어 한 번 더 밀겠죠 이제 드라이브 스매시 밀립니다 밀립니다 아 지금 보세요 확실히 이번 랠리에서 이상준 정기 선수의 힘으로서의 힘 김기정 정재선 선수의 개인으로서의 기량 확실히 조금 드러났다고 봅니다 복식 경기인 만큼 개인 기량이 워낙 각각 뛰어나다 해도 팀워크가 뛰어난 팀을 이기기는 쉽지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준의 서비스 스코어는 11대 9입니다 와 지금 보셨죠 스코어는 10대 11 김기정 선수의 서비스입니다 오 지금 또 김기정 선수의 실수가 조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도 아직 스코어 차이가 2대 0 2점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정희석 선수의 서비스 스매시 아니야 드라이브죠 스매시 어? 네 지금은 김기정 선수의 실수가 나왔고요 힘이 조금 많이 들어 어? 뭐야? 꽂혔어? 와 여러분 이게 땅에 꽂은 게 아니라 상대방 땅에 꽂아버린 거네요 예, 김기정 선수가 상대방 땅을 부셔버렸습니다 와 진짜 와 어떻게 저렇게 날라갔지 김기정 선수의 손목이 워낙 진짜 국내에서 최고로 좋기 때문에 세계에서도 거의 탑으로 좋기 때문에 쩔어한 장면이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땅이 자기 코트 땅에 꽂은 줄 알았어요 라이브 여기 안 돼 안 돼 정재석 카트 김기정 선수의 강력한 공격으로 득점으로 올리고 말았습니다 스코어는 12대 13 지금 팀워크가 워낙 좋기 때문에 정희석, 이상준 선수의 플레이는 정말 매끄럽지만 김기정, 정재석 선수는 뭔가 뚝뚝 끊기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도 스코어 차이가 많이 안 나고 있습니다 와... 지금 스매시인데요? 점프력이 어마어마하죠 다른 선수들에 비해 정말 작은 신체 조건 하지만 노력과 저 하체로 극복한 정재성 선수입니다 하체가 워낙 좋고 탄력, 위치 선정, 뭐 최공 시간도 너무 좋기 때문에 불리한 신체 조건에도 세계 최고의 고위 플레이어로 활동을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김기정 선수의 손목 힘이 얼마나 센지를 볼 수 있었던 랠리였어요 네. 지금 백스텝을 밟으면서 조금 스텝이 밀렸거든요 밀려서 반 스매시로 겁나 강하게 때렸는데 그게 통해서 상대가 밀려서 아웃이 되고 말았습니다 스코어는 14대 13 역전했습니다 김기정의 서비스 언더 스매시 스매시 와 지금 흐름이 조금 말린 것 같아요 스코어는 15대 13으로 첫 번째 경기는 정재성, 김기정 선수가 예, 여러분 이겼어요 정재성, 김기정 선수의 승리로 첫 번째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금 첫 번째 경기를 김기정, 정재성 선수가 이겼다고 해도 팀워크적으로 조금 더 보기 편했고 훨씬 잘 플레이를 해나간 선수는 이상준, 정희석 두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김기정, 정재성 선수의 의외성이라고 하죠 아 여기서 이렇게 때리나? 저기서 어떻게 때리는지 이러한 의외성 의외성이 있는 선수들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탑을 달리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외성에서 승부가 갈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경기 배드민턴 결승 첫 번째 경기에 대한 보공배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경기 영상에서 두 번째 경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분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목이 쉬었어. 아.